이걸 제가 다 시킨 겁니까? 알아서 달라고 했다면서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어이! 아, 이렇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노. 아, 이 거래처 미팅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거 어디 들어서 이거 비라도 좀 피해야겠네. 에? 뭐야? 메이데이? 카페인가? 이거 들어가서 좀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비를 좀 피하자. 어디로 들어가노? 뭐야? 건물이 두 개야? 쌍둥이인데? 똑같은데? 어디로 들어가? 이쪽.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비가 오네.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음료수 저기 뭐 있습니까? 아, 음료수요. 저희 그녀 때문에 생긴 나의 불면증. 도대체 왜 날 떠나간 거야? 요즘엔 계속 자두 피곤해. 자두 주스. 요즘에 정말 편하게 잠든 지가 얼마나 오렌지 주스. 도대체 왜 날 떠나간 거야? 뭐가 문제야? 도대체 모카 라떼 있습니다. 뭐라카노? 냉커피 하나 주세요. 네. 네,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왔다. 좋네. 에? 야, 이거 조명이 비싼 건데, 이거 샹드리젠가? 이거? 야, 와, 경치 지우네! 와, 이거 오늘 내가 막 전세냈네. 깜짝이야. 커피가 나왔나? 울리던데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아,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뭐야? 요 밥도 팔아요? 아, 네. 저희 브런치 카페여서 식사도 가능하세요. 예? 네? 브런치요? 브런치. 아니 잘 됐네. 네, 안 그래도 저 살짝 조출했는데. 아, 네. 그럼 온 김에 그럼 밥도 먹어야겠네. 밥은 뭐 있습니까? 저희 가게는 그녀와 헤어지고 난 다음 너무 힘들었어. 정말 나는 바보야.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한 나는 바보. 안심 스테이크 있고요. 그녀를 놓친 나는 정말 등심 스테이크 있고요.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리조또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알아서 주이소. 아, 네,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 경치 지기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카페 알바하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많이 닮으셨네요. 제 형입니다. 쌍둥이 형. 아유,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귀한 곳에 노출한 손님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혼자 왔는데 이걸 제가 다 시킨 겁니까? 아니, 주문할 때 형한테 알아서 달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혼자 다 어떻게 먹으라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맛있겠네요. 아, 우리 가게는 또 이제 스테이크, 파스타, 뭐 샐러드 말고 피자도 엄청 맛있다고. 피자요? 그 외에 있잖아, 꿀 찍어 먹는 피자.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졸라 고르곤 피자. 고르곤 졸라 피자 아닙니까? 곤피르 졸라 고자. 졸라 곤피르 고자 피구. 아이씨, 좀 X게 좋네 이름. 맛있게 드이소.
야, 이런 음식은 우리 그 저 뽕소이가 내보다 뽕소이가 더 좋아하는데. 아, 봉수이랑 다음에 같이 와야겠네.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진다. 으깬 감자도 쓱 올리가 무보자. 부드러운 감자와 조화가 환상적이네. 차돌박이 파스타 이것도 한번 무볼까? 고소한 차돌박이와 알싸한 소스가 입에 착 감기네. 매콤하이 중독성 있네. 아따, 이 집 파스타 잘하네. 아이고, 먹을 게 너무 많았어 이거. 여주쌀로 만든 트러플 리조또라. 와, 여주쌀을 이용해가 그런가. 꿀맛이네. 트러플이 더해진 버섯의 풍미가 아주 고급지네. 차돌박이, 스테이크, 트러플. 이야, 이게 천국이지. 거침없이 들어간다, 쑥쑥. 리조또에 스테이크를 쓱 올리가.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하이. 멋지네. 고기는 언제나 옳다. 아니, 먹는데 뭐 자꾸 튀는 것 같아서 앞치마. 아니, 또 우리 가게 장점은 자연과 함께 있잖아. 예. 이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진짜 막 경치가 찍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이지만 이게 가을이 되면은 또 여기가 다 단풍으로 물든단 말이지. 저기 저 산들이 모두가 다 이제 단풍으로 물들고 이제 막 가을 되면은 뭐 그 곤충 있잖아. 막 이렇게 빨간 그 날개 네 개 달린 거 그 뭐지 그 아 그 고자 잠추리. 니고 주잠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요 맛있는데 요 밥이. 아 이건 여주쌀 조또리. 리조또. 조또리. 크테이스. 스파타. 아 잘 먹네 근데. 많아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가네 이게. 희한하게. 아주 뿌듯합니다. 네. 네. 뿌듯합니다. 필리. 예? 필리? 아, 필리. 필리. 예, 필리, 필리. 맞아, 필리. 오케이, 필리. 예, 필리, 필리. 상큼한 과일과 채소, 샐러드도 맛있네. 필리. 사과합니다. 아. 뜨거워요. 근데 여기 그 가게 이름은 왜 데이메이입니까? 데이메이. 가게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지.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내는 꼰데이. 오, 예. 메이데이, 꼰데이. 예. 이 5월 날이란 뜻이지. 5월 날처럼 사시사철 항상 푸릇푸릇한 어떤 그 따뜻함, 편안함을 주고자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조요청 신호대. 메이데이, 메이데이요. 메이데이. 지친 현대인들이 구조요청을 보내면 여기서 힐링으로 구조되어 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알아서 탈락했다고 이래 말 줄 줄은데 진짜 몰랐네. 싸드릴까? 아웃테이크? 어? 아웃테이크가 돼요? 아니 장포 해준다니까 이거 장포. 아 장포요? 네 장포. 아웃테이크. 네. 랩 한 번만 해주세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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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랩하는 형 저기 카운터에 있지 지금. 아 카운터에 있어요. 사장님 잠깐 오락하죠. 어? 네. 어? 찾으셨어요. 아! 이요 이요 이요. 오우 다 드셨네요. 오. 동생분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다 드셨네 진짜. 와 이거 필리도 해주고 동생분이. 필리? 예. 그 뭐? 예? 아 리필. 아, 아 말 바꿨구나. 오 재밌다 이거. 이거 장포 됩니까 장포? 오 장포장. 아 되죠. 예. 아, 그럼요 그래도. 쇼 미 더 스테이크 브런치 카페 예. 데이메이. 데이데이. 상호 이름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메이데이.